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황금밸런스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김치 따로, 피자 따로, 탕수육 따로 먹기, 아니면 이거 섞어놓은 거 김피탕 먹기, 이 둘 중에 고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솔직히 약간 밸런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취향 문제 아니냐? 저는 그래도 섞어 먹는 것보다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70%. 야, 솔직히 이거 섞어 먹으면 이거는 뭐 거의 음식 쓰레기. 자, 더 좋아하는 콜라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것도 살짝 밸런스는 아닌 것 같고. 골목에서 일진 무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훈계한다. 모른 척 지나간다. 이거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 근데 모른 척 지나가야 되지 않나? 제가 뭐 근육이 빠방하고 키가 뭐 한 190 돼가지고 딱 누가 봐도 무리 없이 내 말을 듣겠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면은 제가 훈계를 한다고 과연 이 친구들이 훈계를 들을까요? 그래요, 저는 현실적인 방안을 택하겠습니다. 91%. 그래, 이게 말, 이게 현실이야. 이건 밸런스 붕괴야. 절대 무서워서가 아니야.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레알, 평생 여름처럼 살기, 겨울처럼 살기. 반팔, 반바지, 부채, 선풍기, 에어컨. 약간 이거 옵션으로 달아놓은 거네. 긴팔, 긴바지, 롱패딩, 핫팩, 보일러난로. 요건 여러분들, 저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여름처럼 살 겁니다. 저는 추위를 일단 정말 못 견디고, 이게 약간 좀 더러운 쪽으로 가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는 거 아시죠? 이게 겨울엔 더 괴로워. 일단 화장실 들어가면 너무 춥고, 게다가 껴입는 게 많고, 뭐 저는 내복도 있기 때문에 네, 내리고 뭐 내리고 하고 막 이렇게 앉아보면 꽉 다리가 쪼이거든. 꽉 쪼여. 그럼 이거만큼 이게 볼일을 보는데 이게 또 불편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패딩이나 두꺼운 거 입고 있으면 나중에 뒤처리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여름처럼 살게요. 요건 솔직히 근데 뭐 그렇게 차이 안 나네요. 요건 약간 황금 밸런스 맞다 문제가.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더 잘하고 싶은 거, 영어, 국어. 와, 요거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국어, 뭔가 서로 대화,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를 빠삭하게 알면은 되게 말도 논리 정연하게 할 수 있고 뭐 책 이해도 잘 될 수 있고 그게 다 할 것 같은데. 저는 영어 가겠습니다. 영어는 옆에서 샬라샬라 해주면은 진짜 바로 멋있어 보이거든. 당연히 영어 아닙니까? 이게 근데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 우리는 패시브로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를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제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부위만 단련할 수 있다면 혀, 코, 혀로 싸울 수 있음. 어떻게 싸우냐? 이렇게 싸우냐? 이것도 자, 코와 혀입니다. 한 부위를 단련. 자, 그러면 이거 싸우는 모습 상상해봤을 때 혀도 더럽고요, 코도 솔직히 좀 약간 더럽다기보다는 그냥 더러워. 근데 이걸 나중에 혹시나 싸울 때 말고도 좀 써먹을 때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혀가 아닐까. 이거 벨붕인데 이거 혀다. 76%. 자, 시간표입니다. 월요일 공강, 금요일 공강. 이거는 약간 일요병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공강 원하실 거고, 약간 불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은. 이거 근데 솔직히 벨붕 아니냐? 아니, 3일 연장 금토일이랑 토일월이랑 기분이 같아? 월요일은 솔직히 좀 에바야. 느낌이 안 나. 금요일이지. 이것도 살짝 벨붕 느낌 나네요. 61%대 39%야. 게임 캐릭터 고를 때 성능, 예쁨. 저는 주로 근데 성능 위주로 뽑는 것 같아요. 예쁜 것보다 좀 약간 못생겨도 성능 좋은 놈. 이것도 살짝 개치 문제 아닌가? 약간 밸런스 잡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게임은 솔직히 보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겨야 되고 아이템빨로 또 이렇게 스킨빨로 꾸며가지고 레벨업 하면은 충분히 못생긴 놈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능 쪽으로 갈게요. 아, 요거 살짝 밸런스 있네. 잡혔네. 어차피 고인물 되면 대머리에 보라색 피부 빨개 벗고 다니. 자, 찜질방 가서 식혜 수정가. 요거는 뭐 근데 나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개치인데. 난 식혜. 수정가가 이게 호불호가 좀 심하거든요. 약간 개피향도 나고 그래가지고. 노래 천재, 작곡은 보통. 작곡은 천재인데 노래가 보통. 와, 이거는 노래 부르면은 솔직히 매스컴에 자기가 노출되고 약간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저작권료. 잘나간 사람한테 작곡해가지고 곡 써주고 저작권료로 얼굴은 안 알려졌지만 돈은 많이 벌고 편하게 살 것인가. 그래도 노래 천재가 낫지 않을까. 제 성향을 보면 약간 노래 천재로 가고 싶긴 한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봐.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겁나 많아. 근데 그 수많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나게 진짜 미친듯이 잘하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작곡 잘하면 저작권료 많이 벌고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야! 역시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53%로 와, 이거 약간 밸런스 문제였다. 이제 항벨 나오네. 후자가 진짜 부자 되는 길이다 21세기엔. 뭔가 좀 아시는 분이네. 노래 하나 잘 쓰면 저작권료하고 이런 거 엄청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솔직히 내 얼굴이 평균은 된다, 평균도 안 된다. 이건 양심적으로 얘기했을 때 난 평균은 된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살면서 와 진짜 못생겼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뭐 선택하면 되게 괜히 욕먹을 것 같긴 한데 평균은 된다. 야, 진짜? 아니, 왜냐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한두 번쯤은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특히 샤워하고 나서 거울 딱 보고 이러고 혼자 있을 때 잊고 있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와, 둘 중 하나, 밤에 마실 음료수는 레드불. 슬로우카우가 뭐지? 이건 나 처음 들어보는데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잠 오는 음료수가 있어? 아, 이런 게 있어? 밤에 마실 음료수는 당연히 슬로우카우지. 레드불 먹고 뭐 밤샐 거.
젊구나. 아 갑자기 슬프네요. 아,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20살이라고 치잖아? 아니 뭐 18살 뭐 이렇게 한참 혈기왕성하고 놀고 싶을 때 레드불 마실 것 같기도 하다. 밤에 잠이 안 와서 곤란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직장생활 시작해봐. 저도 간호사 할 때 불면증이 좀 있었거든요. 진짜 리얼로다가 자다가 30분 단위로 깨고 뭐 이런 거. 밤에도 레드불 먹고 싶을 수도 있겠지.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자, 평생 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면 락, 힙합.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역사가 있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락에 좀 심취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힙합에 또 심취를 해가지고 저는 힙합 듣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지금도 힙합 좋아하거든요. 이거 약간 밸런스였네. 이거 뭐 취향 문제지. 당신이 두 가지 종류의 칼 중 한 가지 종류만 들 수 있다면 쌍검, 양손검. 야 이게 뭔 차이냐? 쌍검은 뭐고 양손검 뭔데? 쌍검이 긴 쌍검이네. 이런 거 이도류. 아니 나 멍청이냐? 양손검은 큰 거잖아. 아 나 요즘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 머리가 멍청해지나봐. 쌍검 이렇게 들고 양손검은 큰 거 하나죠? 저는 쌍검 들 것 같아요. 쌍검이 나. 이게 너무 무거워. 한번 휘두르면 텀이 너무 길어. 그때 동안 맞잖아. 맞으면 너무 무서워요. 아 이것도 약간 밸런스네. 근데 칼 들어서 뭐하게. 뭘 들어도 못 쓸 것 같은데. 인정. 이건 뭐 개인 취향, 게임 캐릭터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다. 애인을 사귄다면 전 애인의 친구. 친구의 전. 야 근데 친구의 전 애인이랑은 좀 사귀기 그렇지 않냐? 내 친구를 계속 앞으로 만나야 되잖아. 뭐 둘 다 찝찝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밸런스 붕괴 아니냐? 그래 당연히 밸런스 붕괴지. 근데 내 친구는 후자는 괜찮았나 봐. 이틀 동안 굶기, 이틀 동안 잠 안 자기. 와 이건 좀 밸런스긴 하다. 이틀이라고 하면 한 일주일 되면 둘 다 죽겠구나. 아니 이거 더 어렵네. 이게 밸런스다. 그래 이틀 동안 근데 밥은 먹어도 잠 안 자고는 못 버틸 것 같아.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잠을 안 자면 근데 사람 미치는 거 아니냐. 근데 이틀 동안 굶는 것도 장난 아닐 것 같고.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UDT 특전사 훈련 중에 왜 뭐 생식기를 미친 생존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는 거 알고 있거든. 지금은 없어진 훈련으로 알고 있는데 뭐 며칠 동안인가 뭐 굶는 거 뭐 밥을 안 주고 알아서 뭐 구해서 먹어야 되고 그런 훈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잠은 재워주겠지만 그런 거 보면 굶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이틀 동안 차라리 잠을 안 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굶고는 나 못 버틸 것 같아. 하루만 굶어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 물론 잠도 그럴 수 있지만 이틀 동안 나는 아 이거 왜 이렇게 뭔지 이렇게 진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틀 동안 잠을 안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잠 안 자고 못 버팁니다.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이건 굶기로 가자. 그냥 굶는 게 나을 것 같다. 봐봐. 잠 안 자면 사람 미치거든. 이틀간 잠을 안 잘 수가 있나? 중간에 나도 모르게 졸던데. 그래 이건 뭐 버틸 수가 없어. 친구한테 음료수 사오라고 시켰는데 소래눈 사와서 소래눈 먹기. 민트초코 우유 사와서 민트초코 우유 먹기. 죄송한데 저는 두 개 다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물건값 4,960원에 5,000원을 냈다. 40원 거스름돈. 받는다 안 받는다? 저는 안 받는 쪽이에요. 왜냐면 동전 짤랑짤랑 거려면 이거 잃어버리거든. 또 자동차 저는 운전도 하니까 운전할 때 뒤에 막 의자에 새 티끌모아 태산이긴 한데 솔직히 10원짜리는 진짜 티끌모아 티끌이다. 자 헬스장에서 나오는 음악이 십턱 음악이랑 내가 부른 음악. 들으면 안쓰럽다. 야 내가 부른 음악이면 내 목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아 이건 창피해서 안 되지. 차라리 십덕 음악을 듣겠습니다. 들으면 안쓰러운데 다른 사람도 다 들을 거 아니야. 내 취향을 바꾸겠어 차라리.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면 뭐가 더 인생 지읒망각? 최근 한 달간 카톡 내용 전부 공개. 최근 한 달간 인터넷 접속 기록 전부 공개. 카톡으로 할게. 하나만 고른다면 이상형과 결혼하거나 평생 혼자 살기. 20년 지기 친구의 전 여친. 야 이거는 근데 너무 쉬워 문제가. 아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는 인생은 약간 두 가지 종류의 큰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해봤잖아요. 저같이 한번 해본 사람은 이렇게 혼자 살아보는 걸 선택하는 것도 다음 생에는 맛을 봤기 때문에 결혼이 요런 거다. 예. 이게 절대 뭐 제 와이프가 싫거나 제 애기들이 싫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선택에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한번 겪어봤으니까. 자꾸 변명을 되게 되는데. 자 원조 황벨. 저는 짜장면이에요. 왜냐면 매운 거 먹으면 콧물이 너무 나서 가끔 땡기긴 하는데 뭐 술 먹은 다음날이나 이럴 때. 그래도 기본적인 패시브로 저는 짜장면 좋아합니다. 아 그래도 짜장면이 맞네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 드디어 50번째 문제인데요. 한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잘 때 싫은 유형. 코 고는 사람. 이 가는 사람. 저는 이 가는 거 더 싫어요. 이 가는 소리 다 들어봤어요? 이게 진짜 무서웠죠. 공포가 두 가지 공포가 있는데 약간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막 평소에 못 듣는 소리니까. 그리고 하나는 박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공포도 좀 있어. 이거 이갈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이거 선택 안 할 수가 없다.